군주 사상!
자, 적을 어떻게든 막아냈네요.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야생 본능 때문에 몇 개 유닛이 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군요. 카르노스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. 끈질기다.
그거 참 겁나 고치야. 겁나 골치 아프게 하는군. 무승부라고 하기에는 아,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. 병력 상태를 보면 최소한은 일단 제1군단은 거의 전멸이고 2군단은 중상, 그리고 저게 3,4군단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으니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 있다면 일부 병력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주둔군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주둔군 대신해서 싸우게 하면 되니까요. 도대체 몇천 명을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아마 최소한 두 개 군단은 이 녀석이 다 잡은 거네. 손실비용만 따져도 뭐 거의 역시 스케이브는 머릿수 싸움이긴 한데 적들은 지금 현재 이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장군은 현재 지금 사망한 상태고 3,4군단으로 싸워야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참 다행이다. 아, 그래. 1대 다수의 싸움에서 하지 말고 1대1의 싸움에서 싸워서 다행이야. 군단 하나를 더 육성해야지 원 아무래도. 아, 소리 또 엄청 깨지는구만.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네.
잃어버려야 해.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친구들이 이거.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야겠다. 높은 데로 올라가 버렸네.
다 죽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. 일단은 막았군.
동맹군이 성장을 잘해주고 있네요, 덕분에. 그래서 조금 안전해졌다는 장점이 생겼는데. 일단은 막았다. 자,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두죠.